아슬아슬했어. 비켜주세요. 지나갑니다. 그 무엇도 날 막을 수 없어. 샬랄라 방 청소하기 기분 좋아.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슈드디드. 잠깐만 밟아. 부릉. 우후. 더 빨리 더 빨리. 집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응? 진공청소기가 안 빨아들이고 있어. 뭐가 문제지? 이해가 안 돼. 작동하질 않아. 정말 이상하네.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하,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엄마, 가자. 정말이야, 클로이. 청소하는 중이거든. 이건 휴지통에 버려야 해. 어, 엄마는 재미없어. 다시 생각해보니? 너무 불공평해. 잠깐만, 왜 그렇게 쳐다봐?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피자 상자에서 조각을 잘라낼게. 그 다음 글루건을 가져와. 이 조각부터 시작할게. 가장자리를 따라 접착제를 붙일게. 이제 됐어. 이제 이 큰 직사각형에 붙여줘. 다른 쪽도 똑같이 해줄게. 긴 골판지 조각을 잘라놨어. 이렇게 하면 구부리고 모양을 만들 수 있어. 접착제로 제자리에 고정할게. 이건 한쪽에 치워도. 탄산음료 뚜껑에 구멍을 뚫었어. 빨대 두 개를 넣어줘. 꼭 끼워 맞춰줘. 느슨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접착제로 고정할 거야. 뚜껑 바깥쪽을 한 바퀴 돌게. 골판지 상단에 작은 구멍을 뚫었어. 빨대를 거기 안에 넣어. 그리고 이 구멍에서 나올 거야. 다음 음료수 뚜껑이 더 필요해. 빨대 사이로 나무 막대를 밀어 넣을게. 빨대가 나무 막대보다 약간 작아. 음료수 뚜껑은 양쪽 끝에 달아줘. 그런 다음 접착제로 모든 걸 붙일 거야. 한번 해보자. 오, 잘 간다. 이걸 판지 밑면에 고정할게. 몇 가지 마무리 손질을 해줘. 라이트와 창문 같은 걸. 탄산음료 뚜껑에 풍선을 씌울게. 풍선 부풀려줘. 시승할 시간이야. 조심해. 뭐야? 이게 뭐야? 우와, 대박이야. 좋아할 줄 알았어. 고마워, 엄마. 별말을, 딸. 빨리 사용해보고 싶어. 준비된 것 같아. 엔진에 시동 걸어. 우와, 정말 마음에 들어. 완전 빨라. 어, 안 돼, 안 돼. 막을 것 같아. 이런. 미안, 엄마. 범에는 들었겠지. 진작에 생각했어야 했는데. 해보자. 가자. 정말 신나. 계속 가, 엄마. 부모가 된다는 건 힘든 일이에요. 이해해요. 하지만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삶을 더 쉽게 만들어줄 몇 가지 놀라운 팁을 준비했어요. 고마울 필요는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이잖아요. 이 블러셔 색이 너무 마음에 들어. 어? 누가 전화했네? 받아야겠다. 여보세요? 어, 안녕. 진짜? 믿을 수가 없네. 팟, 팟, 팟. 어? 엄마 통화 중이네? 나도 할래. 하, 그럴 리가. 너도 거기 있어야 했어. 좋아. 나중에 보자. 어, 안녕. 난 어른이야. 근데 진짜 휴대폰이 필요해. 그러면 안 되는데. 참을 수가 없네. 완벽한 범죄야. 아, 우리 예쁜 딸이 왔네. 걸렸다. 후퇴, 후퇴. 포기 안 해. 천천히. 어, 파우더 칠해줄까, 아니? 간질간질. 으아, 귀여워, 엄마. 자, 2번이야. 어, 안아주는 거야. 정말 다정해. 이게 필요했는데. 응, 내가 그걸 하려던 참이었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엄마는 준비해야 해. 저 폰은 못 가져올 것 같아. 좋아 보여. 장갑을 가져와야겠어. 아하! 완벽하게 산만해졌어. 서둘러야 해. 우리 점심 꼭 먹자. 여기 있네. 너무 부드러워. 좋아. 이런. 애니? 안 돼! 내가 구해줄게. 우와, 어떻게 한 거야? 정말 실망이야, 애니. 미안해, 엄마. 엄마 핸드폰으로 장난치면 안 돼. 잠깐만, 그럴 필요가 없을지도 몰라.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이 상자가 딱 필요했어. 일할 시간이야. 작은 정사각형 판지부터 시작할게. 간단히 스케치해볼게. 휴대폰 윤곽선이야. 예술가가 된 것 같아. 이제 몇 가지 디테일을 추가할게. 이건 키패드야. 지금까진 좋아. 그런 다음 화면을 그려볼게.
다음 여기에도 똑같이 할게. 이건 휴대폰의 반대편이야. 손이 안 떨려서 다행이야. 그런 다음 잘라내야 해. 이건 쉬웠어. 이 두 조각을 뒤집어 볼게. 다음 부분에서는 글루건이 필요해. 가장자리 주변을 따라 풀을 바를게. 많이 필요하진 않아. 이제 골판지 카드 한 장이 있어. 이걸 접착제에 붙일게. 이게 휴대폰의 옆면이야. 끝까지 감쌀게. 이렇게 다른 반지 조각을 위에 올려도 다른 반지로도 똑같이 해볼게. 모양이 잡히기 시작했어. 합쳐야 해. 작은 금속 브래킷이 있어. 이거면 될 거야. 반지 안쪽에 꽂을게. 뒤집히는 걸 도와줄 거야. 진짜 휴대폰 같지? 이제 색을 칠해야 해. 여기서는 수정펜을 쓸게. 그런 다음 분홍색 마커로 가장자리를 한 바퀴 돌게. 뒤집어서 반대쪽도 똑같이 해볼게.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이 귀여운 고양이를 붙일 거야. 화면이 있을 곳에 구멍을 뚫었어. 그림을 넣을 거야. 다 된 것 같아. 빨리 애니에게 보여주고 싶어. 내가 뭘 갖고 있는지 봐. 다시 해보자. 여보세요? 애니와 통화하고 싶어. 우와! 믿을 수가 없어. 네 전화야. 농담이지? 아, 정말 멋지다. 걸어야 할 중요한 통화가 있어. 대답하는 게 좋을걸. 여보세요, 애니? 내가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못 믿을걸? 완전 웃겨. 다 이야기해줘. 오, 안녕하세요. 네. 맛있는 냄새 나죠? 샌드위치예요. 하나 주세요. 네. 돈이요? 네. 이만큼이요. 받으세요. 샌드위치 하나 주세요. 알겠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샌드위치일 거예요. 골고루 다 넣을게요. 베이컨도 많이. 보세요. 맛있겠죠? 드세요. 와, 맛있겠네요. 고마워요. 어? 뭐지? 갑자기 로봇으로 변했어요. 로봇도 샌드위치 먹나? 정말 멋져. 이제 파티처럼 보이는군. 내가 이걸 다 꾸몄다니. 휴, 메디슨이 좋아할 거야. 선물도 보장해야지. 짠! 전문가의 보장 솜씨야. 별거 아니지. 오, 지금 온다. 이걸 어디 놓지? 여기 두면 안 보이겠지? 생일 축하해. 한 살 더 먹었네. 이제 축하할 차례야. 안 돼. 선물. 큰일 났네. 선물은요? 눈 감아. 어떡하지? 다 망가졌나? 알았다. 이걸 멋진 걸로 바꿔야지. 핫글루를 사각형 아래에 발라. 한 조각을 위에 올리고 똑같이 반복해. 옆에 한 조각을 더해. 자, 가운데도 조각을 더해야 돼. 글루로 막대를 고정시켜. 이제 위에 조각을 얹어. 이제 세워보자. 그리고 여러 개를 만드는 거야. 개성 있는 장식을 더해. 이제 사탕을 넣고 메디슨이 좋아하는 걸 골랐어. 정말 좋아할 거야. 완벽한 선물이야. 눈 떠. 여기 네 생일 선물이야. 정말이요? 먼저 젤리곰부터 먹어야지. 어쩌? 내가 제일 좋아하는 빨강. 최고의 생일이야. 이번엔 초콜릿. 정말 크다. 이건 내가 도와줄게. 충분하면 말해. 우와, 다 내 거야. 달콤한 선물이지. 휴. 돈비가 온다. 난 하루 종일 돈을 뿌려. 어이예. 돈이 너무 많거든. 여기 청소 좀 해야겠네. 내가 지워줄게. 오. 제발 이제 그만해. 그만요? 내 맘대로 할 거야. 맙소사. 이제 됐어, 메디슨. 당장 이리 오지 못해. 우와. 천천히 가. 난 이러기엔 너무 늙었어. 휴.
너무 늙어서 안 됐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지? 어, 잠깐. 이걸 멈출 방법이 있어. 반지만 있으면 돼. 사각형 가운데에 두 개의 기둥을 꽂아. 그 위에 스프링을 끼워. 이제 이 조각을 위에 얹어. 추가로 조각을 주변에 추가해. 이 눈 참 재미있지? 색깔을 칠하면 더 좋지. 내가 만든 거 볼래? 귀엽지? 잘 봐. 배고프니 꼬마야. 먹어. 뭐지? 나도 해볼래요. 이럴 수가. 예이! 성공이야. 그래, 맞아. 이제 누가 동전을 줍고 있을까? 훨씬 더 재미있지? 네, 저금통이 배고플 거예요. 너무 재미있어. 아, 오! 여기 또 있어. 좋아, 얘들아. 누가 나와서 해볼까? 어디 보자. 네, 여기 나밖에 없어요. 누가 있어요? 그래, 너. 알았어요. 아주 잘하게 생겼어. 최선을 다할게요. 그래, 바로 그거야. 좋아. 어, 이건 흥미롭네. 걱정 안 해도 돼. 약간 다르게 해보자. 이걸 한번 해볼까? 알았어요. 이게 뭐 힘들다는 거지? 그냥 따라 그리면 되죠. 난 A 받을 거야. 4. 그리고 하나 더. 다 했어요. 아, 작은 실수. 짜잔. 세상에. 미안하지만 이건. 오, 이게 혹시 도움이 될까요? 받으세요. 그럼 한 번 더 해보자. 어디 보자. 어,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았어. 이건 필요 없어? 이거면 돼. 그래. 긴 직사각형으로 시작해. 한쪽에 숫자를 그려. 다 됐어. 이걸 써보자. 어, 그거 필요 없어요. 미안, 한 가지가 빠졌어. 우선 보석을 좀 더하자. 이것 좀 봐. 이제 숫자가 예뻐졌어. 보이지? 와, 보석이 멋져요. 그럼 한 번 더 해볼까? 어떻게 하는지 알지? 이 마법을 보세요. 쉽죠? 그렇지 않아요? 이제 스텐실을 떼면 이것 좀 봐. 숫자를 참 잘 썼어. 이게 무슨 뜻일까? A 플러스. 그렇지. 나한테 박수. 오늘은 배가 고파. 이제 다시 일해야지. 설거지를 해야 하나? 미루지 말자. 에헴, 메디슨. 아, 여기 있구나. 네. 너 설거지 좀 해. 내가 맡은 일은 다 했어요. 보세요. 아빠 차례요. 다시 생각해보자. 저 반지가 날 도와줄 거야. 멋진 생각이 있어. 일단 자르고 나서 밥글루를 가장자리에 발라. 이 조각을 붙일 거야. 다 붙이고 나서 아래에 빨래 집게를 달아. 작은 사인도 붙이고. 바로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 핀볼 게임 할까? 좋아요. 지는 사람이 설거지하기. 어, 좋아요. 네가 먼저 해, 메디슨. 출발. 오, 모퉁이를 돌아. 거의 성공이야. 20점. 좋았어. 좋아, 내가 해볼게. 이런. 설거지는 아빠가 해야겠어요. 다음에 행운을 빌어요. 잘하고 있죠, 아빠? 하나 더 있어요. 고마워요. 핀볼, 내가 왜 그랬을까?
아, 이제 자야지. 정말 편하다. 음악 들을 준비 됐나요? 귀에서 피가 날 거야. 메디슨, 기타 치기에는 늦은 시간이야. 새로 배운 거예요. 제발 잠 좀 자자. 좋아요. 조용히 연주할게요. 잠자긴 글렀어. 우후! 이건 팬들을 위한 거야. 예! 아하! 아, 못 참겠어. 저거 메디슨 기타 상자인가? 바로 내가 찾던 거야. 희망이 보여. 반지 기타를 보세요. 보이지? 이제 반으로 잘라. 이걸 여기에 붙이고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 기타줄은 끈으로 만들어.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서 고정해. 뒷면에 핫글루를 발라. 다 됐어. 진짜처럼 보이지? 한번 해보자. 이걸로 바꿔줄게. 생각보다 훨씬 쉬운걸. 아, 좋다. 잘자, 우리 락스타. 우이! 우이! 제발 좀 들어가. 락커의 물건이 너무 많은가 봐. 제발 닫혀라. 됐다. 드디어. 휴. 절대 안 닫힐 줄 알았... 아야! 아, 졸려. 쉐릴 락커가 열렸네. 이상해. 쉐릴, 너 괜찮아? 쉐릴, 일어나. 학교 가기 싫어, 엄마. 어떻게 얘를 도와줄까? 이 가방이 도움이 되겠어. 그리고 자석. 이거면 될 거야. 가방을 락커에 넣고 자석으로 붙이는 거야. 반대쪽에도 똑같이 해. 이거면 돼. 그리고 쉐릴 소지품을 가방에 넣는 거야. 이렇게 하면 락커가 깔끔해. 우와, 정말 물건 많네. 확 달라졌어. 이제 쉐리를 깨워야겠지? 유후! 혹시 천사? 너 루나구나. 내가 네 락커 정리했어. 이제 뭐가 있는지 보여. 우와, 정말 깨끗해. 마음에 들어. 고마워. 넌 최고야. 천만에. 이제 놔줘. 나 숨 막혀. 그럴게, 친구야. 책을 가지고 수업에 가야지. 어머나! 아무 일도 없는 척해. 루나는 답을 알아. 아는 거라 다행이야. 루나가 답을 알아서 정말 다행이야. 도움이 필요해. 서둘러야 돼. 어머나, 컨닝을 하네. 정말 야갔어. 쉐릴. 쉬. 하지마. 하지만 너 못됐어. 좋아, 그럼 간식이나 먹자. 이게 필요해. 초콜릿. 저거 초콜릿이야? 맛있겠다. 꼭 먹어야겠어. 너무 배고파. 정말 맛있어. 야, 쉐릴, 나도 하나만 줘. 글쎄. 싫어. 좋아. 하나도 겁안나. 덤벼. 방법은 오직 하나야. 누가 창문 열었어? 사탕 하나. 더. 좋아. 가져가. 답을 줘. 더. 좋아. 됐어? 거래가 성사돼서 기뻐. 고마워, 친구. 고마워. 난 공부 싫어. 이거 편해. 여기 무슨 일이야? 정말 실망이구나. 이리 내놔. 학교 끝나고 남아. 둘 다. 말도 안 돼. 아마추어 같으니.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지. 맛있어. 난 행복해. 미술 시간은 정말 신나.
좋아 얘들아, 오늘은 고양이를 그려보자. 이 귀여운 얼굴 좀 봐. 시작. 이거 어렵네. 이건 꼬리야. 우와, 이거 형편없어. 끝. 저들러서 내 최고 작품은 아니야. 뭐야? 말도 안 돼. 오늘은 최악이야. 이리 내놔. 네가 원한다면. 좋은 생각이 있어. 이거면 될 거야. 펜 주변에 고무줄을 감고 반대쪽에도 똑같이 하는 거야. 내 공책에 있는 고양이를 따라 그리면 돼. 효과가 있어. 선만 제대로 따라 그리면 돼. 우와, 정말 멋져. 완벽해. 대단해, 쉐릴. 고마워요. 타고났어요. 겨우 B? 언제나처럼 훌륭해, 루나. A+, 계속 잘해라. 감사합니다. 안 돼. 아직도 인쇄 중이야. 쉿, 그만.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난 미술이 싫어. 이거 정말 어려워. 모르겠어.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서둘러야 돼. 이렇게 하면 정말 쉬워. 에헴. 그렇게 하면 절대 못 배워, 쉐릴. 화장실 가도 돼요? 가. 서둘러. 이 수업은 망했어. 물이나 마시자. 잠깐 좀 쉬어야겠어. 계획이 필요해. 잠깐. 알았다. 이거 소용없어. 이건 좋은 생각이야. 이 컵에 숫자를 적는 거야. 그리고 다른 컵을 그 위에 끼워. 더하기 표시와 빼기 표시를 이 컵에 적는 거야. 다른 컵으로 이걸 반복해. 컵을 돌려서 정답을 찾으면 돼. 좋았어, 이거야. 이 답은 절대 못 맞췄을 거야. 이제 너무 쉬워. 발가락까지 써야 되겠어. 루나를 도와줘야겠어. 야, 양말 벗지 마. 이거 써. 우와, 고마워. 잠깐, 너 뭐 하는 거야? 난 노력했어. 나 모르겠어. 너무 지루해. 지금 중요한 수업이야. 써니? 어? 네, 그래요. 매일 이래. 무슨 일이지? 어? 맞아. 그렇게 나쁘진 않네. 좋은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 적어도 나만 그런 건 아니네. 있잖아, 이거 좀 창피해. 집중 좀 하자. 너무 불공평해. 엄마? 뭐야? 이거 좀 봐. 하나만 사줘. 제발. 그래. 알겠어. 우와, 말도 안 돼. 이건 네 거야. 고마워, 엄마. 어? 이게 뭐야? 스노우볼이잖아. 이걸로 뭘 하란 거야? 뭐? 맘에 안 들어? 난 이게 갖고 싶었어. 엄마가 왜 그렇지? 포기 안 해. 좀 더 설득하면 될 거야. 모든 건 끈기야. 섬유질을 좀 더 먹어야겠어. 어? 뭘 도와줄까? 엄만 이게 필요하고 난 이게 필요해. 장난해. 좋아. 조용한 삶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거야. 와, 이 장난감 가게 멋지다. 프로인 것처럼 행동해야지. 이걸 찾고 있어요. 우리 딸이 이 이야기를 계속해요. 여기서 파는 거 맞죠? 당연하죠. 바로 저기에 있어요. 진짜? 와, 그리고 세일 중이야. 오늘 운이 좋네. 잠깐! 이럴 수가? 뭐가 문제야? 안 돼! 장난감이! 물건이 다 팔렸네요. 한 눈 팔면 못 가시죠. 다음엔 잘해봐요. 아니, 당신은 이해 못해. 내가 이게 필요해. 뭔가를 생각해야겠어. 저 판지를 쓸 수 있을지도. 뭘 해야 할지 알겠다. 판지 조각을 이렇게 붙일 거야. 상자를 만들어줘.
사탕은 이 구멍에서 불러나올 거야. 이제 이쪽에 나무 막대를 추가해줘. 한지층을 잘라 같이 붙이는 거야. 위에 나무 막대기를 꽂아보자. 그리고 막대 양쪽으로 고무줄을 둘 거야. 그 다음 상자에 넣어. 이게 구멍 있는 부분에 놓이겠지? 세로 막대 위로 고무줄을 당길게. 이제 다른 쪽. 이제 사탕 먹을 시간이야. 한지를 밀면 사탕이 구멍으로 떨어져. 다음 윗부분을 해야 해. 경사지게 해줘. 이제 전면 패널을 놓을 수 있어. 상자 위로 유리 큐브를 놓아줘. 뚜껑을 잘 덮고 사탕으로 채워. 써니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얼굴을 더해줘야지. 재미있게 하고 싶어. 된다! 써니, 어떤 것 같아? 우와, 껌볼 기계네. 코를 누르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봐. 어, 마음에 들어. 더 먹고 싶어. 내 것도 좀 남겨줘. 아, 그건 약속 못하겠다. 엄마? 또 뭐야? 이것 봐. 이게 갖고 싶어. 하지만 어쩌겠어. 결제가 연체되었네요. 잠시만, 돈이 있을 텐데. 끈도 봤나요? 미안해요. 이게 다예요. 안 돼. 됐어. 여기서 나가. 끈도 봤냐고? 모욕적이네. 새로 살 곳을 찾아야겠네. 이걸 파는 건 어렵지 않을 거야. 난 내 일이 좋아. 내가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 장식은 기억이 없는데. 여기 무슨 일이 있었지? 집을 판다고? 어떡하지? 우리 쫓겨난 거야? 무슨 일이야?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쓰레기가 너무 많아. 휴, 좋아. 다음은 뭐야? 엄마, 이게 뭐야? 그걸 봤어. 이사해야 해? 최악이다. 잠깐만, 뭘 해야 할지 알겠다. 이 상자만 있으면 돼. 이건 여기다 놓고. 글루건도 필요해. 상자 윗부분을 접착제로 덮을게. 그럼 두 번째 상자를 붙여. 옆으로 눕혀줘. 위에 상자를 더 쌓아. 이제 이 판지 튜브가 필요해. 상자 옆을 따라 접착제를 바를게. 이거면 됐어. 튜브를 상자에 눌러줘. 뭐가 빠졌는데? 알겠다. 이게 지붕이 될 거야. 딱 맞아. 이제 잘 꾸며야 해. 작은 디테일들이 차이를 만들지. 이제 지붕에 타일을 붙여. 판지로 이 레몬을 만들었어. 그리고 이 작은 폼폼을 붙여줘. 재미있어 보이지? 컬러풀했으면 좋겠어. 이게 마무리야. 나만의 레모네이드 판매대야. 잊어버릴 뻔했다. 레모네이드가 필요해. 다 됐다. 너무 좋은데? 게시해볼까? 사업 시작했어. 손님만 있으면 돼. 휴, 너무 덥다. 안녕, 한 잔 줄래? 딱 필요하던 거야. 나오니까 너무 좋다. 우와, 나 레모네이드 좋아하는데? 가자! 두 개 주세요. 어서 돈 가져가. 비켜! 나도 줘! 나도! 우와, 나 부자다! 엄마 이것 좀 봐! 나 사업가야! 은행 강도는 좋은 사업 모델이 아니야. 아니야, 이거 봐봐. 내가 레모네이드 판매대를 열었어. 아, 사랑스럽구나. 멋져. 잠깐, 손님들이 와있네. 많이 있어요. 바쁜 하루가 될 것 같네. 다음은 누구죠? 좋아, 얘들아.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 저요! 써니는 어떠니? 좋아, 날 불러주길 바랬어. 너무 높아. 여기 분필, 해봐.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좋아. 잘 되고 있어. 좋아. 끝났어요. 그게 뭐야? 선생님? 농담하니? 아니, 농담이어야 해. 다른 설명은 없어. 그래서 어때요? 어디 보자. 이게 흥미롭잖아. 이건 모르겠다. 답이 4인 줄 알았는데요?
그럼 이건? 그거요? 오잖아요. 응, 그것도 모르겠네. 어떻게 고치지? 알겠다. 우선 긴 판지 조각이 필요해. 그리고 숫자를 그려. 이렇게. 그런 다음 잘라내. 이 비즈로 꾸며줘. 이러면 화려하고 컬러풀해져. 딱 필요하던 거야. 숫자 스텐실 같은 거야. 와, 꽤 깔끔한데? 좋은 생각이네. 자, 해봐. 보드에 댈게. 그럼 스텐실로 숫자를 그릴 거야. 훨씬 쉬워. 진작에 할걸. 효과가 있을 줄 알았어. 다 됐어요. 잘했어, 써니. 에이플 받을 자격 있네. 정말 자랑스러워. 아, 진짜로요? 와! 진절도 해라. 하지만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거야. 아, 불공평해. 또 뭐? 걱정 마, 허기. 괜찮을 거야. 저 얼굴을 보고 어떻게 안 된다고 해. 내게 생각이 있어. 허기워기 그림을 그렸어. 이제 잘라내서 입에 구멍을 낼 거야. 다음 테이프로 덮어야 돼. 테이프가 매끄럽게 붙게 해. 주름 찌는 건 싫으니까. 그리고 이러면 더 견고해질 거야. 두 번째 허기를 잘라낼 거야. 뒤에 붙여주자. 그리고 테이프로 고정해주고 구멍에 풍선을 넣을 차례야. 허기워기를 눌러주면 풍선이 부풀어 올라. 하, 이거 꽤 재밌군. 디나, 이것 좀 봐. 우와, 어디 봐봐. 멋지다. 그리고 편안해. 허기가 풍선을 잘 부네. 나도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좋아, 한 번 더. 이거 봐봐. 어때, 대단하지? 우와, 내가 본 풍선 중 제일 커. 잘 시간이야, 디나. 좋은 꿈 꿔. 아, 아늑하고 따뜻해. 아, 너무 어두운데. 여기 괴물이 있으면 어떡해? 디나, 널 잡으러 왔다. 친구가 되어줄게. 누구야? 나 손전등 있는데 이걸 바로 쓸 거야. 진심이야. 나 태권도 배웠어. 아무도 없네. 그냥 내 상상이었나 봐. 좋아, 잠을 정해보자. 너무 진짜 같았어. 당연하지. 아직 안 끝났어. 난 너의 악몽이다. 누가 그랬어? 이제 그만. 아빠! 괜찮아? 무슨 일이야? 방에 괴물이 있어. 사방에 있어. 괴물이라고? 어디 살펴보자. 아무도 없는데 다 괜찮아. 하지만 불은 켜놓을게. 휴, 고마워요, 아빠. 침대로 돌아가, 우리 딸. 잘 자, 아빠. 아빠 최고. 잠을 잘 수가 없어. 불이 너무 밝아. 방법은 하나뿐이지. 아빠! 이번엔 또 뭐야? 빛 때문에 잠이 안 와.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알 것 같네. 좋은 생각이 있어. 우선 판지 한 장과 접착제가 필요해. 판지 한쪽 면을 따라 접착제를 바를게. 이렇게. 그리고 나서 접어. 상자를 만들어줘. 살짝 눌러 붙게 해준 후 이번에는 칼을 들고 모양을 내줘. 별을 만들 거야. 전체에다가 이번엔 파란 종이로 상자를 싸줘. 종이도 별 모양을 잘라내주고 전구 위에 올려두고 야간 조명을 만들 거야. 이러면 잠이 잘 올 거야. 이제 눈을 감으세요. 고마워, 아빠. 아침에 보자. 잘 자. 잘 자. 잠깐. 나 여기 있는 거 비밀. 알겠어. 좀 이상한데? 어? 광대가 어디로 갔지? 나 피곤한가? 여기 좋은 게 진짜 많네. 이 신발 완전 예쁘다. 얼마인지 궁금해. 뭐야, 신발이? 다시 놔둬. 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다. 예? 이 안경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와, 멋져요. 와, 저것 좀 봐. 파리에서 막 도착했어요. 어서 신고 싶잖아요. 그러지 마. 난 부자가 될 거야. 그럼 이 상자는 필요 없겠네. 그럼 이제 내 거야. 상자를 모양 내서 잘라줘. 여긴 글루건이 필요해.
신발에서 잘라낸 부분을 판지로 감쌀게. 이렇게. 그런 다음 이 조각을 넣을게. 접착제로 제자리에 붙여줘. 발가락을 덮어야 해. 꽤 괜찮아 보이네. 혀를 붙여줄 시간이야. 판지에 구멍을 뚫을게. 측면을 따라 똑같이 해줘. 이건 신발끈을 위한 거야. 이제 칠해줘. 그런 다음 끈을 묶어줘. 이 분홍색 끈 귀엽다. 이 재킷 마음에 들어. 와, 저 운동화 좀 봐. 어디서 났대? 자세히 봐야겠어. 세상에, 신발 너무 마음에 든다. 내 운동화를 사고 싶어? 아니, 이거 한정판이거든. 오히려 좋아. 얼마든 낼게. 그렇게 말한다면 친구들이 엄청 부러워할걸. 딱 내가 원하던 거잖아. 난 쇼핑하러 가야겠다. 이 신발부터 좋았어. 하룻밤만 더 자면 영국 보러 가. 정말 신다. 기대돼. 잠을 잘 못 잤어. 몸이 안 좋아. 아쭈! 온몸이 아파. 안녕, 장난꾸러기. 아우! 나 몸이 안 좋아요. 어디 보자. 열나니? 이걸 머리에 놓자. 기침약이 도움이 될 거야. 크게 벌려. 쉬어야 돼. 하지만 연극 꼭 가야 돼요. 오래 기다렸어요. 미안하지만 아프잖아. 오, 잠깐만. 네 기분을 좋게 해줄 방법이 있어. 시리얼 상자에서 네모를 잘라내요. 상자를 가로로 놓고 테이프를 위아래로 붙이세요. 다른 색깔의 테이프로 반복하세요. 색을 번갈아가면서 상자를 덮어요. 이제 가위로 구멍 위에 테이프를 잘라내요. 다음은 티슈 종이 두 장을 접어요. 이렇게요. 티슈 종이를 상자 안에 붙여주세요. 상자 위에 구멍을 두 개 만들어요. 막대를 구멍에 끼우세요. 마지막으로 카드에 캐릭터를 그린 다음 막대에 붙이세요. 쇼 볼 준비 됐니? 와, 멋져요. 극장을 집으로 옮겨왔어. 공연이 마음에 드니? 으, 앵콜! 아쭈! 더러워라. 없는 건 아니겠지? 그럼 같이 아프면 돼요. 그래. 누가 제일 귀엽지? 너! 이상하네. 내가 토마토를 안 샀나? 미안, 렉시. 하지만 난 그게 필요해. 그건 장난감이 아니야. 고마워. 얘들이란. 괜찮아. 그럼 다른 걸 쓸게. 아하. 면 좀 넣고. 새 아기 이름은 뭐라고 지을까? 얼굴이 먼저 필요할 것 같아. 아하. 자, 센스 있지, 그치? 아니, 아니, 아니. 미안. 어? 아직 믿음을 잃지 않을 거야. 빗자루야, 대걸레야. 사랑에 빠진 이 둘을 좀 봐. 안녕, 대걸레야. 넌 항상 날 반하게 해. 그만! 어? 이리 줘. 이제 진정하고 앉아. 오늘 최악이야. 나를 즐겁게 해주고 싶은데 할 수 있을지도 몰라. 너희 둘은 여기서 기다려. 고정관념을 벗어나보자.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준비됐어? 자로 직선을 그려. 다 하고 나면 하나 더 그려. 그리고 이렇게 몇 개 더. 그런 다음 그 위로 칼을 그어줘. 조심해. 아주 날카롭거든. 테두리를 제거해. 반지 아래로 선을 그어. 여기에 연결되는 비스듬한 선을 그려. 각 섹션에 이 패턴을 그려줘. 그런 다음 이곳에 컴퍼스를 사용해. 각각을 조심스럽게 잘라내.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어.
밀어내. 다음 조각으로 자로 선을 더 그려. 이번에는 검은색 마커를 사용해도 돼. 칼날이 아주 날카롭길. 어, 손가락 조심해. 다른 선들도 잊지 말고 두 조각을 분리해. 반지 가장자리를 따라 핫글루를 발라. 양쪽에. 그리고 붙여줘. 흥! 나가봐. 돌려봐. 이제 안쪽을 할 차례야. 이걸 여기에 꽂아. 그리고 이건 여기에. 좋아, 거의 다 됐어. 짜잔! 가장자리에 핫글루를 발라. 그리고 여기에 붙여. 자, 그리고 넌 이쪽으로 가. 다음 이게 있어. 봤지? 이제 알겠지? 이제 측면 조각을 밀어내. 작은 막대기에 접착제를 발라. 여기에 붙여. 두 개 더. 꽤 괜찮아 보여. 이건 여기에 붙여. 다음 뒷부분을 넣어줄 거야. 접착제로 이렇게 고정해. 다음 여기 이 원을 뚫어. 약간 밀어 넣어야 할 거야. 됐다. 이제 여기에 접착제를 발라주고 위에 다른 조각을 붙여. 여기엔 더 작은 걸 붙여. 이제 큰 거야. 이게 다 필요하진 않아. 이 조각에 넣어줘. 자, 조심. 이제 뾰족한 걸 위로. 이건 여기에 붙여. 남은 나무는 잘라. 접착제가 제자리에 고정해줄 거야. 짜잔! 이 조각은 여기 아래에 있을 거야. 빈 공간은 이걸로 덮어줘. 멋지지만 색이 필요해. 그렸던 선물 기억나? 그 위에 색색의 마커를 써. 그리고 스티커도 붙여. 완벽해! 이걸 가져와. 가장자리에 맞춰서 붙여. 다음 흰 종이와 검은색 마커를 사용해. 귀여운 동물 얼굴을 그려. 이게 뭔지 짐작이 가. 오려내면 알 수 있을 거야. 이제 딱풀로 반지 위에 붙여. 보이지? 딱 맞아. 그리고 싹둑. 이제 네 개의 층을 붙여줘. 이러면 높이가 약간 생기지. 뒤집어서 접착제를 발라. 마르기 전에 끈을 붙여줘. 응, 좋아 보이네. 이제 끈을 여기로 통과시켜. 손을 많이 써야 해. 이제 여기 주위를 돌려줘. 지붕을 얹어줘. 꽤 인상적이지? 어때, 렉시? 고양이와 쥐쫓기야. 한번 해볼래? 공을 여기 넣고 이 구멍들을 통과해. 여기엔 공 넣으면 안 돼. 여기만. 이제 알았지? 자, 해봐. 좋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오, 이런. 이거 흔들려. 잠깐. 안 돼. 감옥에 갔어. 이런. 자, 다시 해볼래? 좋아. 이번엔 더 조심해야지. 좋아, 위로 올라간다. 꺄, 저긴 안 돼. 휴, 좋아, 거의 반쯤 올라왔어. 꺄, 가까워지고 있어. 잠깐, 야, 들어갔어. 엄마, 봐, 내가 해냈어. 진짜 내 딸. 너무 재밌다. 밤새도록 놀 거야. 벌써 다 떨어졌어? 이런, 오늘은 완전 나의 날이야. 이건 뭐가 문제야? 뭐라고? 야! 치아! 이제 나 어떡해? 나한테 새 마우스가 있었으면. 아, 이블스 삼촌. 너무 좋다. 하나 살 만큼 돈은 충분한 것 같아. 오! 지폐다! 1,000원으로 충분하진 않을 것 같아. 내가 직접 일을 처리해야겠네. 이거 정말 좋을 거야.
원하는 걸 얻으려면 돈이 더 필요하다고 누가 그래? 내가 필요한 건 전부 이 상자 안에 있어. 여기 좀 잘라주고. 여기 매듭 조금. 거의 다 돼가. 드디어 저만의 미블즈 3초를 소개합니다. 이 멋진 녀석 좀 봐봐. 나 천재 아니냐? 이 좀비들 승산이 없어. 휴! 제대로 클릭이 안 되네? 지금 망가지지 마. 쓰레기통에 넣어. 너무 짜증나. 미블즈 3천. 이제야 그럴듯하네. 좋은 장비를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 오, 이 녀석 배고파 보이네. 다음은 뭐지? 이 챌린지는 자가 슝. 응? 놓친 거야? 아, 뭐. 야! 그냥 일이나 해, 알았지? 좋다. 그리고? 말도 안 돼, 드디어! 우리 돈! 내 것 좀 봐. 내 것 좀 봐. 괜찮을 거야. 좋다. 그리고 펑! 이제 뭔가를 할 수 있겠어. 이 사각형을 조각으로 자른 다음 핫글루를 발라. 이렇게 하면 잘 고정될 거야. 자, 이제 사각형에 붙여. 핫글루 더 발라. 바로 여기에 붙여. 이 긴 조각은 붙였던 다른 조각과 평행하게 놓아줘. 됐다. 뭐 이 단계는 끝났어. 이제 더 큰 사각형을 붙일 차례야. 잘 고정되었는지 확인해. 다음 조각 그냥 밀어넣어. 이제 이 친구들이야. 접착제가 충분했으면 좋겠는데.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무 조각을 여기에 끼워. 근데 아직 조각이 더 필요해. 이 작은 녀석들에게도 막대기를 줘. 그 정도가 되면 여기 박스에 넣어줘. 이 고무줄은 여기에 끼워. 이제 제자리에 고정됐지? 몇 번 감아줘. 자, 아주 좋아. 가운데에 놓고 핀셋으로 고무줄을 끼워줘. 여기에 접착제를 좀 발라. 여기도. 껌볼 기계가 완성되었어. 뭐 거의. 이제 좀 낫네. 마지막으로 여기에 이 조각들을 붙여줘. 그리고 앞면을 덮어줘. 인상적이지? 껌을 풀어줘. 레버를 밀어넣으면 나오지. 마지막으로 이 사각형 조각에 막대기를 밀어넣어. 남는 나무는 잘라내. 그러면 뚜껑이 완성되지.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 과정을 믿어. 알겠지? 이제 내면을 똑같이 해줘. 이제 감각이 좀 더해졌지. 그리고 위에 통이 필요해. 이제 진짜 같아 보이기 시작하지? 오, 세상에. 와우. 맞아, 정말 놀랍지. 내 입으로 말하자면. 근데 잠깐. 뭐야? 제일 좋은 부분을 넣어야지. 이게 존재하는 이유기도 하지. 비 내려라. 하나 줄까? 자, 진짜로 되지? 와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맛이야. 뭐, 내 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거야. 고마워. 뭐야? 완벽해. 비켜. 사이즈도 딱 맞아. 근데 할 일이 좀 있어. 접착제가 좀 필요하지. 조각을 이렇게 세워줘. 이제 다음 조각을 만들기 시작해. 윗부분 잊지 말고.
이 조각은 바로 들어갈 거야. 보이지? 이제 몇 단계만 더 거치면? 이 조각은 바로 여기에 들어가야 해. 그리고 이 가느다란 게? 이걸 덮을 거야. 이 아이스크림 막대기 보이지? 그렇지. 잘 붙도록 해. 그리고 바로 여기에 둬. 이 조각 옆면에 접착제를 발라. 응, 이렇게. 다른 쪽도 똑같이 해줘. 그런 다음에 이 작은 걸 여기에 넣어. 근데 아직 할 일이 더 있지. 잘 눌렀는지 확인해줘. 이제 팬을 잡고 해체해봐. 이게 바로 필요했어. 좋아. 이제 남은 나무는 잘라내. 접착제를 잊지 마. 많이 필요할 거야. 다 마르면 여기에 붙여. 좋아. 이제 몇 조각 안 남았어. 이게 몇 개 더 필요할 거야. 플라스틱으로 보호해줘. 뚜껑도 필요해. 테이프를 사용하여 고정해줘. 다 완성되면 열 수 있어. 보이지? 기계가 몇 개야? 좋아하는 사탕을 모두 넣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해. 오, 좋아. 벌써 군침이 돌아. 그럼 시작하자. 땅콩 M&M이 있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어허. 스키틀스도 빼놓을 수 없지. 나머진 다 알지? 오, 이런. 해보자. 한 번만 누르면 돼. 와, 다 잘 맞아. 보여? 어떻게 생각해? 여전히 내게 멋지다고 생각해. 그래, 우리에게 건배. 이런. 조심해. 알았어. 둘 다 진정한 승자야. 멋져. 그럼 다음은 뭐야? 와, 저것 좀 봐. 손 대지 마. 내 거야. 난 빨대나 잡아야겠다. 이것도 물건이긴 하잖아. 내 주스에 딱이네. 하, 상쾌해. 오, 이것 좀 봐. 멋진 도구가 정말 많아. 와, 저거 껌 뽑는 기계야? 갖고 싶어. 여보세요? 주문하고 싶어서요. 알겠어요. 서비스가 좋네. 엄청 부럽지. 아, 여기 있네. 이건 개인 배송이 필요해. 날씨를 먼저 확인했어야 했는데 머리가 엉망이 되겠어. 아, 짜증나. 오, 편리하게도 놓여있는 우산이네. 날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이걸로 팁 많이 받아야겠다. 잠깐, 저거 상어야? 드디어 왔다. 여기 있어요. 아, 정말 고마워요. 진짜 신난다. 저거 좀 봐. 정말 멋져. 인정해. 너도 하나 갖고 싶지? 빨리 써보고 싶어. 해볼게. 위치 잡았으니 이제 잡아야 해. 그런 다음 슬롯에 떨어뜨릴 수 있어. 이제 사탕이 생겼어. 난 이걸 먹을 자격이 있어. 정말 맛있어. 좋아. 이제 질투난다. 정말 멋지다. 하루 종일 갖고 놀 수 있을 것 같아. 좋은 생각이 있어. 근데 빨대가 필요해. 이 가위로 길게 잘라. 생각보다 어렵네. 정말 맛있어. 너 뭐하는 거야? 곧 알게 될 거야. 나만의 집게발을 만들었어. 이 상자가 필요해. 네모난 부분을 자르고 그리고 하나는 플라스틱 필름으로 덮어. 다음 이 카드 조각을 넣을 거야. 딱 맞네. 그런 다음 뚜껑을 덮어줘. 이제 재미있는 부분이야. 상자에 사탕을 부어. 벌써 군침이 도는데. 이 정도면 충분할 거야. 이제 집게발을 쓸 수 있어. 이 젤리곰이 맛있어 보이네. 그럼 슬롯에 떨어뜨려. 와, 내가 젤리곰을 얻었어. 맛있는 곰에 가까운데. 똑똑한 걸, 애슐리. 야, 나랑 교환할래? 아니, 이건 내 거야. 마음대로 해. 이거 진짜 재밌어.